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죄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라.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. 자꾸 뜬금없이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면 되는 것처럼. 그리고 그거를 잘 따고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.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. 무슨 그 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구성해서 투표로 멤버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기자단 인정합니까? 그냥 또뭐 기자실 해체하면 뭐 기자 탄압이라고 할 테니까 기자실에 대한 서비스는 다 제공하고요. 어느 기자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게 해야죠. 이게 사실은 출입처 기자 시스템이 기자들의 능력을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능한 기자를 돋보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. 기자들이 발로 안 뛰어요.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받으면 되니까. 유능한 기자와 무능한 기자가 차이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. 진짜 유능한 기자는 취재원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기사 정보원을 확인하고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보다 단몇 줄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게 그게 기자죠. 요즘 보면은 연합뉴스,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데 쓰면 나머지 기사는 거의 똑같습니다.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 같아요. 복사, 전체 복사하기, 갖다 붙이기.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면 제가 조선일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조선일보가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은 신문사입니다. 왜? 굉장히 꼼꼼해요.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조선일보사도 그 당시에는 외국 통신을 인용하면 반드시 자기들 이름 기자 이름 안 붙입니다. 로이타 통신, UPI, 뭐저 일본의 지지 통신 이런 거를 딱 쿼터를 달았습니다. 과거 조선동화 같은 경우. 또 동화 얘기 안 하면 좀 섭섭할 거예요. 동화도 그랬어요. 통신사 뉴스 그대로 컨트롤 C, 컨트롤 V 해가면서 약간의 그 문장 몇개 수정하면서 자기 이름 붙이는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. 그게 그쪽의 전문 업계로 우라카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라카이가 뭔지 아세요? 일본 말인데? 일본이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뒤집어서 옷감을 뒤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옷을 수선을 하면 새 옷같이 되거든요. 그게 뭐냐면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약간의 모양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라카이 안감과 그러니까 속감과 겉감을 조금 바꿔서 그게 우라카이라고 그게 일본 말이에요. 근데 결국은 뭐 본인들도 우라카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자들도 우라카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 걸 봐서는 결국은 재탄 기사, 삼탄 기사, 베껴쓰기 기사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죠. 이게 출입처 기자단의 폐해입니다. 근데 더군다나 저는 다른 데에도 없는 법조 기자단들은 자기들끼리 카르텔 형성해서 투표해가지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?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저는 진보 매체라고 있는 한겨레 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키세요. 그게 국민 검찰 개혁의 한겨레 경향이 함께하는 겁니다. 한겨레 경향에 저는 발행인과 편집국장께서 결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 한겨레부터 법조기자단 우리 안 넣겠다. 그리고 취재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검찰개혁의 한겨레 경향이 앞장서고 그 힘이 다른 조중동까지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공영방송 KBS, MBC 거기서 먼저 앞장서서 법조기자단 빼세요. 그게 뭡니까? 법조기자단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 경향 그리고 MBC, KBS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. 그걸로 거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고 진보 매체라고 하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 하는 데서부터 먼저 하세요.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그 KBS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. 출입처 기자 빼겠다고 취임하실 때. 근데 하나도 진전이 안 되죠. 저는 국회에서도 왜 저렇게 출입 기자 저 소통관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기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충분히 주고 그 기사 쓸수 있고 기사 송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거 오케이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러나 특정
그이 시설이나 또는 이 일부 그저 지역을 마치 자기들 그 사무실인 것처럼 전용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있죠. 국회는 공공의 기관입니다. 왜 기자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고,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일부 그돈 내고 나이 공간 내가 쓸게 하면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? 국회가? 우리 박병석 의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? 그렇게 못 하실 거 아니에요, 의장님이.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국회의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지 못하게 합니다. 다만 그분이 기자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에게든 그분들이 일을 할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연한 의무고요. 저는 이거 개혁했으면 좋겠어요. 보면 책상을 딱 차지하고 이거는 뭐 우리 언론사 섹터, 이건 우리 언론 섹터. 이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부터 이건 좀 이상하다. 좀 바꿨으면 좋겠다.